오사카는 마츠다 부장이, 대만 타이완에서는 대만 손사장이 유튜브를 시청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서초구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대만의 교육계 현실이 어떨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와이프가 대만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고, 장인 장모님도 교직에서 이제 정인하시기 때문에 교육계 집안이라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뭐 처제들도 이제 공직에 다 있지만은, 그러면은 대만은 어떨까? 대만의 이제 예를 보면은, 와이프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몇 년 전에 대만의 그 와이프 학교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담임 교사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다가 이 학생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얘가 거짓말하고 뭐 한다 해서 학교 그부들 간에 싸움도 샀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교장실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다음부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교무회의 때 가능하면은 가정통신문에 민감한 얘기는 쓰지 마라, 피곤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내에서 이제 그런 걸 민감한 그런 인성이라든가 대인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죠. 사실 애들이 커서 자라서 이제 되게 되면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대만도 이제 뭐 교권 추락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갑질이라든가 이런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의 이제 교사들은, 일부 교사들은 자주 섞인 말로, 우리가 무슨 AS 센터 직원이냐, 아니면은, 여기가 저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거죠. 예전처럼 선생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놈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훈육도 하고 교육을 해가지고 인성교육도 잘해가지고 반듯하게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학생 뭐 인권 침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대만도 우리 못지않게 교육 현실이 저기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서초구에서 발생한 그 교사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